핸드폰에 깔려있는 리얼 VNC로 지금 로그인 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띄어서 넷플릭스 들어가고, 내가 영어 공부하고 싶은 컨텐츠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랭귀지 리액터가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로딩이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쯤에 핸드폰에다가 이제 제거 태블릿에다가 이제 넷플릭스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랭귀지 리액터를 켜서 영어 공부하는 환경을 꾸밀 수 있다 해서 그 과정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좀 까다롭거든요. 뭐 빌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되게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저한테 질문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1년이 다 지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냥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환경을 그걸 그냥 올리면 되지 않을까? 어디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다운받으셔 가지고, 그냥 압축 풀면은, 제 환경과 동일하게 되게끔 제 개인정보만 좀 없애고 그러면 될것 같아서, 제 환경에서 뭐 불필요한 거 없애고 계정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환경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압축을 했고 지금 어디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 설정만 해주시면 뭐 터믹스를 깐다 뭐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그거 다운받아서 압축 풀고, 그다음에 뭐 VNC 뷰어로 들어가서 넷플릭스 켜고 하면 되게끔, 거의 아웃 오브 박스 뭐 그런 그 정도까지 되게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그 환경을 제가 지금 만들었고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깃허브에다가 제가 그 하는 과정도 지금 다 쓰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제가 따라하면서 제 핸드폰에다가 직접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하시는 분들이 그 설정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원래 목표대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터믹스를 깐다. 자기 핸드폰에 깐다. 그리고 몇 가지 설정 파일을 건드린다. 그리고 제가 올린 아키리눅스 이미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는다. 정해진 폴더에 압축을 푼다. 그 다음에 쓰다 말았어요, 아직. 어쨌든, 근데 그 다음은, 뭐, 아시다시피, VNC 뷰어를 자기 핸드폰에 깐다. VNC 뷰어로, 접속을 한다. 내가 지금 압축 푼그 리눅스에 접속을 한다. 넷플릭스를 킨다. 제가 그 넷플릭스 그 플러그인, 랭귀지 리액터랑, 그 다음에 몇 가지 세세한 뭐 그런 거 있는데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 바탕화면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 자기 걸로 로그인 하시면 랭귀지 리액터 켜지게끔 돼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 보시면서 영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거 핸드폰 S21이고요. 굉장히 후진 거죠. 터믹스 까는 거는 제가 그 블로그 페이지에 써 있듯이 그것대로 하시면 되니까 설명은 안 드리고, 버전만 그냥 0.118.0 그 버전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인 설정 파일하고 패키지들은 이미 제가 지금 터믹스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페이지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패키지 깔라고 그랬는데, 펄스 오디오,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펄스 오디오, 그리고 P루트하고 P루트 디스트로. 블로그에 있듯이 세 가지 패키지를 먼저 깝니다. 저는 이미 깔려 있지만 P루트, P루트 디스트로, 펄스 오디오 깔고요. 전다 깔려 있어가지고 이미 already installed 말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까시면 되고, 설정 파일 두 개만 블로그에 있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프로파일은 처음에 터믹스를 킬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역할은 지금 펄스 오디오 서버를 띄우고 딱 그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압축해서 올린 거를 깔게 되면은 아키리눅스라는 거를 여러분이 까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스타트하는 게 필요해요. 그 스타트하는 명령어가 스타트 아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 이렇게 두 가지 파일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점 프로파일에다 쓴 대로 펄스 오디오가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 한번. 잘떠 있죠. 한개딱떠 있죠.
저까지 되면은 반 정도는 되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제 블로그에 있는 대로 제가 올려놓은 압축 파일을 아키리눅스 와이드바인 패치된 거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있는 GitHub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거 아키리눅스를 다 압축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핸드폰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터눅스상의 정해진 위치에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터눅스 들어오셔가지고 정해진 위치 데이터 밑에 컴 터눅스 밑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일단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텀텀육스 밑에 파일스 유저 바리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디렉토리가 안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mkdir sp 블로그 페이지 있으니까 그것대로 카피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압축받았던 거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다운로드 폴더는 터눅스상에서 스토리지 밑에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v 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지금 rootfs, proot rootfs 여기다가 옮겨주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타르 xvzf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블로그 페이지에 있는 거 카피해서 명령 실행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쭉 이제 제가 작업했던 그 파일들이 다 여기 이제 압축을 풀리고 결국 이제 이 과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proot distro라는 그걸 통해서 아키리눅스를 인스톨하고 그리고 와이드바인 패치까지 다 적용이 된 그런 결과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은 이제 아키리눅스로 이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VNC 서버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폰에서 자기 안드로이드에서 뭐 블랙뷰어 뭐 아무거나 저는 이제 리얼 VNC인가 그걸 깔았는데 그거를 실행시켜서 VNC 서버 주소 치고 패스워드 치고 접속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 넷플릭스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크롬 브라우저 압축 푸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이 S21 좀 오래된 거임에도 예 지금 끝났네요. 이제 끝났고 그럼 이제 엑시트하고 나가시고 그렇죠.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터믹스 들어와서 스타트 아키.sh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파일 아키눅스 스타트하는 이거 이제 제대로 스타트가 됐죠. 아무 문제가 없이 됐고 한 가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PA 컨트롤 인포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펄스 오디오랑 잘 연결이 돼서 소리가 나는지 그거는 마지막 부분에 소스 거기에 오픈S 저 ES 싱크 저렇게 보이면은 제대로 연결이 됐구나 소리 나는 데는 넷플릭스에서 유튜브에서 소리 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NC 스타트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vnc라는 폴더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컴퓨터라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VNC 서버를 할때 해상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저는 태블릿 갤럭시 탭 S8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정도 있고 지금 S21 이곳에 대한 설정도 있습니다. 본인 디바이스에 맞게 해상도 위스하고 하이스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기본 패스워드가 123456으로 돼 있거든요. VNC 패스워드가 아까 VNC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VNC 스타트라는 스크립트를 보면은 로컬 호스트 5번으로 지금 스타트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내비두고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VNC 서버를 스타트 해볼까요?
중간에 에러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터믹스에서 이제 할건다 했고요. 아키링스 스타트 됐고, VNC 서버 스타트 됐고, 이제 저는 이제 리얼 VNC라는 게 제가 S21에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패스워드는 123456이고요. 그 설정 부분에서 픽처 퀄리티를 하이로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서버 주소는 로컬호스트 5번 이렇게 해주시고 커넥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시면 아마 패스워드 물어볼 거예요. 그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짠 하고 제가 처음에 설정하는 그 해상도대로 이렇게 나왔고, 너무 작아 보이면 해상도 좀 조정해 주시고요. 아까 그 .vnc 폴더에서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크로미움을 스타트 해주시고, 이 크로미움도 약간 설정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미리 다 해놨고, 그리고 랭귀지 리액터도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넷플릭스 들어오셔서 이제 자기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프로필 골라주시고, 이제 소리가 잘 나는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랭귀지 리액터 제대로 동작하는 부분만 확인되면 끝이죠, 사실. 근데 이게 제가 핸드폰이 너무 오래된 거라 좀 느립니다. 소리는 잘 나는 것 같고요. 조리사 급식대가입니다. 제가 15년간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어서 이 중에 보던 것 급식대가 중에서 너의 모든 것이라는 거를 자막이 잘 나오는지. 네, 자막 로딩 잘 됐고 랭귀지 리액터가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다 끝났죠. 단축키 뭐 AD 뭐 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핸드폰이다 보니까 좀 누르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 오토포즈가 켜져 있었네요. 오토포즈 끄고, 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별 어려움 없이,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대로 따라오셔도 별 무리 없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죽이실 때는 여기 원래 타믹스 들어오셔가지고 컨트롤 C 누르면은 그냥 종료되거든요. 그럼 VNC 서버가 이제 끝난 거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VNC 서버 스타트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bash rc라는 파일 들어와서 마지막에다가 /vnc start라고 해주시면은 아키눅스 스타트 할때 자동으로 VNC 서버도 스타트가 되거든요. 엑시트에서 다시 이제 스타트 아키눅스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제 VNC 서버까지 자동으로 스타트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걸 뭐 껐다 켰다 하실 경우에 그냥 스타트 아키 리눅스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VNC 뷰어 가셔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연결이 되고. 아,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에 보면은 이제 팬텀 프로세스 킬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VNC 뷰어도 잘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뭐 터믹스가 응답이 없다고 꺼질 수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건데요. 요그 팬텀 프로세스 키를 방지하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초 단한 번만 해주시면 그다음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제가 전에 올렸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따라 하시다가 시간 낭비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셨는데,